지훈이가 술집 삐끼도 하고 그랬다니까 그 바닥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찾았나 보지. 삐끼한 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긴 뭘 어떻게 알아? 그때도 열심히 찾았으니까 알지. 네 이름은 최상민이가 아니고 오지훈이야 그러더라고요. 친부모가 누군지 궁금하면 연락하라고 연락처를 줬어요. 사실대로 말하라고 다그쳤더니 박정금 형사가 네 친엄마다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당신은 그때 이미 최상민이가 오지훈인 거 알고 있었어. 근데 왜 우리 쪽에 말하지 않았지? 사순자에게 지훈이를 찾았던 사실을 알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최상민에 대해서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하다. 유라가 경수 씨한테 먼저 얘기하던가요? 아는 사람의 부탁이라고 하면서요. 그 여자가 최상민이 집 맞느냐고 만나볼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지훈이 찾았단 얘기를 엄마한테 들었다고 했니? 응. 한마디도 함부로 하면 안 돼. 네 한마디에 이 애미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어. 그 길로 나한테 알려주러 달려온 거고? 당연하지. 곧바로? 그럼. 아니잖아. 다시 기억해봐. 아, 맞다. 경수 씨한테 최상민에 대해서 좀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었어. 뭘 알아봐? 사실 그 전에 지훈이가 경찰에 잡혀갔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었거든. 그 전에? 어디서? 어? 어디서 들었어 그 얘기? 지훈이가 경찰에 잡혀갔을지도 모른다는 얘기. 니네 엄마한테? 당연하지. 그럼 누구한테 들었겠어? 너희 엄마는 지훈이 찾았다 소리 들었을 때는 지훈이가 구치소에 갇혀있을 때였다는데? 찾긴 찾았는데 구치소에 갇혀있는 상태라고. 근데 넌 어떻게 경수 씨한테 혹시 경찰에 검거된 거 아닌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했어? 그건 엄마가 처음에 나한테 경찰에 잡혀갔을지도 모른다고만 했거든. 왜? 내가 걱정할까 봐 그랬겠지. 경수 씨를 통해서 확인한 후에 엄마한테 물었더니 엄마가 사실은 지훈이가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그때 얘기해 주더라고. 그래서 지훈이 찾았단 소리만 듣고 지훈이 사는 집에 갔었니? 맞아. 거기도 갔었어. 지금 생각났다. 내가 요즘 신경 쓰는 일이 좀 많아서 좀 깜빡깜빡해. 장사하느라고 여기저기 골치 아픈 일이 많았거든. 경수 씨한테 가기 전에 거기를 먼저 갔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훈이 집엔 왜 갔니? 왜 가긴. 일단 내가 만나보고 확인한 후에 얘기해 주려고 갔었지. 확인하고 나한테 얘기해 주려고? 다른 일도 아니고 아이를 찾는 중요한 일인데 혹시 먼저 얘기했다가 아니면 얼마나 실망하겠어. 그래서 내가 만나서 확인한 후에 얘기해 주려고 그 집에 갔었어. 가서 뭘 확인했니? 어? 뭘 확인했냐고. 확인 못했지. 지훈이가 그 집에 없다는 얘기만 듣고 왔으니까. 지금 못 만난다고 그러더라고. 차마 구치소에 수감됐다는 얘기는 못하고. 그래서 경수 씨한테 부탁해서 안 거잖아. 경찰에 검거됐다는 얘기는. 다시 물을게. 뭘 확인하러 갔다고? 왜 그래? 말했잖아.
뭘 확인하러 갔냐고 그러니까. 최상민이가 지훈이가 맞는지. 최상민이 지훈이가 맞는지. 그 집 주소는 엄마가 줬다고 했니? 당연하지. 황병팔이란 사람이 알려준 거라면서. 그래서 그 황경파리가 제대로 알려줬는지 내가 확인하러 간 거지. 근데 지훈이를 만날 수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고? 지훈이가 구치소에 갇혀있지 않고 집에 있었다면, 그래서 지훈이를 만날 수 있었다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지훈이가 맞는지. 몇 번을 묻는 거야, 같은 말을. 어려서 입양된 사실도 모르고 있는 애한테 너 그때 길에서 부모 잃고 입양됐다는 오지훈이가 맞니? 이렇게 확인하려고 했어? 미쳤어, 내가 그렇게 묻게. 그럼 얼굴 보고 지훈이가 맞구나 확인하러 갔었단 말이지? 그렇지. 너 최근 몇 년 전에 지훈이 본 적 있구나. 그게 무슨 말이야? 지훈이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젠데? 당연히 잃어버렸을 당시지. 근데 네가 지금 와서 지훈이를 보면 지훈이가 맞구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있어? 애미인 나도 못 알아본 애를?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당시에는. 막상 봤으면 못 알아봤겠지, 당연히. 사람이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워낙 심각한 상황이었으니까. 지훈이 찾았다는 소리를 듣고 나도 손이 떨려서 한참을 혼났어. 그럴 정도로 경황이 없었다고. 정말이야. 그게 아니잖아. 넌 그 집에 갈 때 이미 그 집에 사는 최상민이가 지훈인 줄 알고 갔어.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넌 이미 지훈이가 성장한 이후의 얼굴을 알고 있었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몇 년 전에 내가 근무하는 경찰서로 지훈이가 영등포에서 삐끼 한다고 제보한 사람 너지? 무슨 말이야? 나는 모르는 일이야. 모르는 일이라고 해야겠지. 지훈이를 찾게는 해주고 싶은데 나한테 직접 말해줄 수 없었던 이유가 뭐니? 나한테 직접 말해주지 못하고 익명으로 제보를 해야 했던 이유가 뭐였느냐고? 아니야. 아니라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말은 돼. 하지만 절대로 아니야. 내가 왜 제보를 해? 알면 그 순간 당장 달려가서 얘기해주지. 너 당장 달려왔었어. 나 불러내서 지훈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지 않냐고 물었잖아. 근데 마침 너희 엄마가 집 나갔다는 전화가 와서 너 부랴부랴 일어나서 갔었어. 바로 이 자리에서. 기억 안 나니? 사공유라, 넌 지훈이 소식 들었던 그 순간에 나한테 얘기해주고 싶었을 거야. 어쨌든. 하지만 너희 엄마가 막았겠지. 집까지 나가면서 말이야.
아니야. 지금 무슨 소리를 마음대로 짓거리고 있는 거야? 아니라니까! 박정금 여사, 지금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그렇게 함부로 의심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충고 고맙다. 난데요,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의뢰한테 지훈이가 구치소에 있다는 얘기는 언제 해줬는데요?